시작합니다. 요리 중 화력이나 요리 시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Good evening입니다. 즐거운 성탄 보내고들 계세요? 오늘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희는 오늘 저희 그룹에서 줌으로 처음 해보는 드림나잇을 했거든요. 모처럼 저희 딸하고 또 제 파트너하고 저희 집에서 함께 하니까 추첨을 했는데 당첨이 잘 돼갖고 저희 세 명이 다 당첨이 되는, 그래서 상품권도 선물로 받고 또 저렇게 피자를 쏴주셨어요. 그래서 피자헛 너무 괜찮은데요? 피자헛을 6시 반에 딱 배달을 이렇게 주문을 하면은요, 정말 초인종이 6시 반에 울려요. 여러분도 한번 경험해 보세요. 피자헛 제가 광고하네요. 아주 광고로도 없는 광고를 제가 지금 하고 있네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요, 이렇게 연말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사실 저희도 이렇게 가족들하고 같이 연말에는 형제들하고 모임을 하거든요. 근데 모임을 하는데 모임이 다 캔슬이 됐어요. 캔슬이 돼가지고 그냥 어저께는 엄마네 집에서 이제 저희 식구하고 세 식구하고 엄마하고 넷이서 점심을 먹었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정말 저희 세 식구하고 저희 파트너하고 또 넷이서 이렇게 이제 시간을 보내고 있거든요. 연말에 해먹으면 좋을 음식 제가 오늘 두 가지 소개할게요. 제 의상 어때요? 오늘 저희 드레스 코드가 빨간색이어가지고 빨간색을 입어봤는데 조금 낯설기는 한데 그냥 예쁘게 봐주세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두 가지 요리 할 겁니다. 겨울에 잘 많이 드시는 게 홍합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홍합으로 패밀리 레스토랑에 가면 홍합 볶음 요리 되게 많이 나오지 않나요? 근데 그게 의외로 홍합은 굉장히 싼데 그 음식값은 되게 비싸요. 근데 이게 와인 안주로도 굉장히 좋고요. 괜찮아요. 이게 맥주 드실 때좀 이렇게 드셔도 좋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타코예요. 이 타코도 만들기가 너무 쉬워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타코 하셔서 이렇게 연말에 가족들하고 와인 한잔 하실 때이 안주로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두 가지 요리, 여러분하고 정말 간단하지만 맛있고 그리고 또 재료도 구하기 쉽고 아무튼 애니메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홍합 김치 스튜입니다. 홍합 스튜는 많이 드셔보셨죠? 근데 제가 거기에다가 김치를 좀 넣을 거예요. 그래서 김치를 넣으면 또 어떤 맛이 나는지, 저희 또 입맛에는 김치를 넣었을 때 굉장히 또 괜찮거든요. 그래서 제가 준비물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제가 일단 홍합을 사왔습니다. 홍합을 샀는데 홍합은 조금 이게 지저분하죠. 이렇게 막, 이렇게 뭐, 끈 같은 것도 달려있고. 그래서 그끈 같은 거는 좀 이렇게 손질을 좀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맨질맨질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600g이라고 하지만 저는 한 이게 한 1kg 정도, 600g 넘는 것 같아요. 한 800g에서 1kg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홍합은 까면 별로 또 먹을 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홍합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진 김치요. 이 다진 김치는 그 우리 왜 김장김치 중에서 그 겉에 이렇게 안 먹는 부분들 있죠. 찌개나 끓여 먹을 때 그런 김치 이용해 주셔도 괜찮겠어요. 그런 김치를 조금 이제 빨지는 마시고 꼭 짜서, 꼭 짜서 국물은 짜가지고요. 좀 다져주세요. 그렇게 해서 요게 한 400g 정도 되니까 이 정도 나오네요. 조금 한 그릇 정도 되니까 조금 많죠. 이렇게 해주시고요. 양파도 넉넉하게 다져주세요. 양파 하나 이렇게 다졌습니다. 양파 하나 다져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것들이 그런 거예요. 뭐 다진 파래든지, 다진 마늘이라든지, 그쵸? 그 다음에 조금 매콤하게 청양고추도 제가 한두 큰술 넣었어요. 청양고추 두 개에서 세개 정도 다져주시면 되고요. 다 다져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게 조금 이제 매콤한 맛을 원하시면 요거 이제 고춘데 베트남 고추 아니면 페페론치노 있으면 그것도 같이 써주셔도 괜찮겠어요? 그러시고요. 이제 토마토도 이렇게 이제 하나를 이렇게 잘게 이렇게 다져주세요.
다진다? 네, 깍둑썰기처럼 이렇게 해주시면 좋고요. 재료가 너무 좋죠. 그래서 이 국물 맛이 또 너무 좋아요. 그래서 국물도 함께 드시면 너무 좋겠고요. 여기에다가 고춧가루도 저는 조금 더 넣어볼게요. 우리 입맛에는 조금 얼큰한 게 좋아서.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우리 그 토마토 소스도 있죠. 우리 스파게티 해 먹을 때 쓰는 토마토 소스도 한 컵에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좀 맛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칠리 소스 있죠. 칠리 소스도 반 컵이 들어갑니다. 제가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프라이팬에다가 웍이면 참 좋겠어요. 웍에다가 포도씨유를 좀 둘러주세요. 자, 포도씨유를 조금 이렇게 넉넉하게 둘러주시고요. 이거 여러분 내일 한번 해주세요. 내일, 내일이 일요일 주일이죠. 예,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웍에다가 이렇게 포도씨유를 이렇게 둘러주세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모든 재료를요 같이 한번 볶아주시는 거예요. 모든 재료는 뭐냐면 우리 이렇게 그 향이 나는 것들 먼저 마늘이라든가 네 마늘, 양파, 자 마늘, 양파 다 넣고 볶아주시는 거예요. 양파. 대파. 그 다음에 이렇게 다진 토마토 있죠? 토마토. 다진 토마토까지. 그리고 청양고추도 같이 넣어주세요. 한 7단 정도에서 이렇게 볶아주시면 되시겠어요. 이렇게 볶아주시고요. 모든 재료를 넣고 볶아주세요. 여기다 매콤하게 이렇게 우리 고추. 고추도 넣고 다시 한번 이렇게 볶아주겠습니다. 그러니까 향신료라고 하죠. 그 향신료가 나는 건, 향신료는 모두 처음에 이렇게 넣고 해주시면 더 좋겠어요. 자, 이렇게 다 볶아주세요. 그래서 양파가 어느 정도 살짝 익으면은요. 한 2-3분 볶으면 될 것 같아요. 2-3분 먼저 이렇게 볶다가 그 다음에 김치 있잖아요. 김치를 넣고 3분만 더 볶아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요. 이거는 정말 준비하는 과정이 조금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렇지 한꺼번에 다 넣고 그냥 휘릭 끓으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이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들어가는 재료들이 아주 그 이렇게 참 좋죠. 예. 토마토, 양파, 청양고추, 그쵸? 마늘, 또 다진 파, 예. 마른 고추, 이런 거 다 들어갑니다. 이렇게 볶다가요, 예. 어느 정도 이렇게 볶아지면, 예. 한 2-3분 정도 볶아주세요. 이 웍이요 이렇게 넓 깊어가지고 쓰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볶아주시고요. 여기에다가 김치 아까 다져놓은 김치 있잖아요. 이 김치도 조금 넣어주세요. 이렇게 김치도 넣어서 좀 볶아주세요. 야, 되게 좋죠. 그러니까 홍합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러한 건더더기가 더 많이 있어요. 이 홍합 스튜에는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볶아주시다가 이제 토마토 소스 같은 걸 다 소스 재료를 넣고 홍합 넣고 이제 그리고 예, 익혀내면 돼요. 한 15분 정도 익히면 다 익혀지거든요. 그게 끝이에요. 근데 이제 되게 맛있겠죠. 이렇게. 그렇죠? 크리스마스 성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교회도 못 가고, 그쵸? 성당도 못 가고, 예배는 어떻게, 미사는 어떻게 드리셨나요? 예. 참. 이런 성탄은 저도 여태까지 살면서 처음인 것 같아요. 저는 또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방송 촬영이 있어가지고 촬영을 했는데요.
참 대단한 건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이렇게 방송도 찍고 또그 방송을 보는 사람이 200명이 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아 이렇게 누가 크리스마스 이브에 방송을 볼까 그랬는데요. 200분이 넘게 제 방송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자, 이렇게 이제 볶다가 이게 다예요. 한 제가 3분 못 볶았죠. 근데 이렇게 그냥 신김치라서 신김치 냄새가 이렇게 막 올라오네요. 그래서 이렇게 참 특이하죠. 특이하죠. 이렇게 제가 다시 한번 이제 알려드려 볼게요. 여기다 제가 뭐를 넣냐면요. 포도씨유를 조금 두르고 마늘하고요. 토마토, 파, 양파. 이렇게 전부 잘 이렇게 해서 볶아냈어요. 볶아서 한번 볶다가 신김치 한 400g을 꼭 짜가지고 잘게 썰어서 그래서 지금 같이 볶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렇게 볶고 있고요. 이거 제가 바로 오늘은 올려드릴게요. 제가 레시피를 맨날 늦게 좀 요즘 올리는 경향이 있어서 그 조금 해먹어야 된다고 막 저한테 이렇게 카톡 오시는 분도 있어요. 저번에 리스타르트 같은 경우도 너무 늦게 올라왔죠. 제가 늦게 올렸죠. 그래서 죄송하고요. 이제 다 올라갔어요. 다 올라갔으니까 이제 보시고요. 제가 오늘 이거는 스튜는요. 스튜하고 타코는 빨리빨리 올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볶아주시고 여기에다가 이제 넣기 시작하겠습니다. 뭐를 넣겠냐면요. 이렇게 손질된 홍합 있죠? 홍합을 전부 다 넣어줄게요. 이렇게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스를 넣으시는 거예요. 소스는 아까 토마토 우리 소스 있죠? 이게 한 컵이에요. 그러니까 200이죠? 200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칠리 소스 있죠? 칠리 소스. 칠리 소스도 100을 넣어주세요. 100을 넣어주시고요. 물이 200g이 들어갑니다. 아, 물이 두 컵이니까 400g이 들어가네요, 물이. 그래서 제가 이거 아까 이제 이게 빈그 토마토 소스팩 저기 병에다가 물을 좀 담아놨거든요. 이렇게 해서 좀 헹궈가지고 제가 쓸게요. 써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200g을 두 컵이니까 400이에요. 자작하게 해서 좀 끓여주세요. 끓여주시고요. 여기에다가 이게 이제 홍합이니까 약간 비릿한 냄새가 날 거잖아요. 그래서 화이트 와인 있죠? 와인도 한두 큰술 정도. 큰술이 제가 없어서 이렇게 여기에다가 30 정도 될 거거든요. 그럼 이게 70이니까 이 정도 넣으시면 될것 같아요. 저기 와인, 화이트 와인 이렇게 좀두개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바질 같은 거 있잖아. 향신료요. 그 향신료도 있으면 조금 뿌려주세요. 바질 한 큰술, 한 테이블 정도 넣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바질도 조금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이게 끝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나중에 이걸 조금 이제 맛을 조금 보시고에 제가 청양고추도 넣고, 그 다음에 또 마른 고추도 넣었잖아요. 그래서 매운맛이 있긴 하겠지만, 고춧가루는 나중에 여러분이 이렇게 감안을 하세요. 가감을 하세요. 그래서 난좀더 매운맛을 원한다 하시면은요, 이렇게 고춧가루를 조금 더 넣어주시고요. 아이들하고 같이 먹으시려면 여기에서 청양고추라든가 이런 걸좀 빼주셔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이렇게 맵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 매운맛을 조금 빼주시면, 가감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이게 끓으면, 정말 이 국물하고 같이 이렇게 드시면 홍합 스튜 겨울에 안주로도 되게 좋고요. 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 됐어요. 되게 간단하지요. 네, 간단하지요. 제가 이제 옮겨가지고 제가 7단에서 15분만 제가 할게요. 이렇게 이제 해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 할 요리는요, 타코예요. 그리고 이제 홍합 스튜도 다 됐어요. 제가 한번 봐볼게요. 와우. 너무 맛있는 홍합 스튜가. 자, 이거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국물도 자작하게 이렇게 입이 홍합이 확 이렇게 벌어졌죠. 이렇게. 너무 맛있겠죠. 이렇게. 그쵸? 그래서 이거 국물 한번 맛보시고요. 고춧가루는 이제 여러분이 더 과감을 하세요. 좀더난 얼큰한 게 좋다 하면은요. 이렇게 여기다가, 홍합하고 김치하고 안 어울릴 것 같은데 되게 잘 어울리거든요. 한번 나중에 드셔보세요. 아우, 언제 드셔보세요? 제가 한번 간을 보고요. 고춧가루 넣을지 안 넣을지를 한번 결정할게요. 매콤한데요. 고춧가루 조금만 더 넣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조금 맵기는. 한번 여기 계신 분들 맛좀 한번 보실래요? 자, 이 맛을 고춧가루 더 넣어야 될지 우리 오늘은 출연하신 분들이 계셔갖고 제가 한번 맛을 보여드릴 보시라고 우리 저기도 맛을 보시라고 한 번씩 하나씩 내가 드려볼게요. 아, 홍합도 같이 드릴 거 그랬다 보다. 자, 홍합도 한번 깨서 자, 홍합이 껍질만 들어갔나? 한번 드셔보세요. 어떤 맛인지. 그래서 제가 취향에 맞게 고춧가루를 조금 더 넣을지 안 넣을지 결정을 해볼게요. 우리 두 미식가들입니다. 그래도 일명 어때요? 안 넣어도 돼요? 둘다안 넣어도 된대요. 저는 살짝 넣어도 될것 같은데 고춧가루는 또 땡큐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춧가루는 한꺼번에 넣으시지 마시고요. 괜찮아요? 맛은 어떠세요? 맛있대요. 이 맛을 여러분하고 같이 나눠야 되는데 너무 쉽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이제 마칠게요. 제가 만든 오늘 이 홍합 스튜는요, 김치가 들어갔어요. 우리 요즘 김치 되게 많잖아요. 잘 익은 김치가 400g이 들어갔고요. 홍합은 한 600g 정도 이렇게 넣었는데요. 잘 씻어서 넣었어요. 너무 맛있어요? 맵대요. 청양고추가 들어가고, 그래서 고춧가루 안 넣길 잘한 것 같아요. 재료 한번 불려드릴게요. 홍합은 600g 들어가 있고요. 다진 김치 400g 들어갔습니다. 양파 하나 다 다졌어요. 그리고, 다진 파. 두 테이블 들어갔고요. 다진 토마토 하나, 다진 마늘 3테이블, 청양고추 두 개 다졌어요. 마른 고추 있죠? 그거 한 제가 네다섯 개, 조그만 거 베트남 고추 네다섯 개 넣었고요. 그리고 소스로는 칠리 소스, 달짝지근한 칠리 소스 반 컵, 그러니까 100cc죠. 그거 들어갔고요. 토마토 소스는 우리 그 스파게티 소스 한 컵이니까 200 들어갔어요. 그리고 물이 두 컵, 400 들어갔고요. 거기에다가 백포도주 있죠? 포도주. 그게 두 큰술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바질이 한 스푼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넣고 그냥 끓여버리시면 돼요. 한 15분 정도 끓이시면 이렇게 걸쭉하게 홍합이 쫙 벌어지면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꼭